아, 그럼 그 임원으로서 요즘에 그 퇴사 열풍 막 불잖아요. 네네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살짝 그 퇴사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가긴 했는데, 네네. 그 MZ세대에서 돌고 있는 퇴사 열풍 어떻게 바라보세요? 솔직히 도저히 안 맞으면 퇴사해야죠. 그리고 퇴사할 때 짜릿한 것도 있잖아요. 네. 다만, 이 보스가 싫어서 퇴사했는데, 나중에 가서 구관이 명관이야, 이런 소리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럴 바엔 하지 않는 게 낫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보스도 또라이고, 지금도 또라이면, 내가 또라이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일단 제일 먼저 해봤으면 좋겠는 거는,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에서도 그 정도 레벨을 가는 게 훨씬 쉬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저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죠,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무 사소한 거라도, 진짜 별거 아닌 건데도, 누구보다도 잘하는 걸 하나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거를 하나를 하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것도 잘하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말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럼 오랜 생활 그 직장생활 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세요? 왜냐면 앞으로도 살 날이 30년, 50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직장 생활을 해보는 게 저한테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자영업은 해보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약간 퇴사 열풍 이게 그 MZ세대 사이에서는 이게 약간 내 이렇게 젊음 네, 그쵸. 이거를 이제 회사에 좀 섞이기 싫다. 아, 그리고 회사에 이해합니다. 네. 헌신해도 아 그래도 부자가 되시는 것 같지도 아이, 않고 그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얽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작가님은 전혀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똑똑하신 것 같고, 너무 그런 걸 미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퇴사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었을 때이 직장에 얽매이고 싫고, 그 다음에, 나만의 삶을 빨리 가져보고 싶다면, 그분이 정말 50살이 되고 60살이 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 필요는 아,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직장을 다녔고, 나이가 들어서는 사실 직장 다니기는 쉽지 않아요. 아, 그쵸, 그건 그거는 그쵸. 그때밖에 못해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직장을 다녔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 혼자, 저도, MZ세대처럼, 그렇게 뭐 블로그하고 뭐 이런 거로 한번 또 다른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타임라인을 정하고 네. 시작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 사실은 타임라인도 그게 굉장히 그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말에 TV 보다 보면 한두 시간 훅 지나가요. 요즘 유튜브죠? 요즘 아, 거의 요즘은 유튜브, 네. 그렇죠. 유튜브도 그, 저같이 노안이 오면은 그 TV로 봐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넷플릭스 이런 걸 봐도 시간이 훅 지나가는데, 그러면 주말이 훅 지나가고,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보내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뭐 그런 사소한 게 아니라 대단한 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 20대의 그 청춘을, 30대의 청춘 10년을 그 대단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전 그거는 정말 말리고 싶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5, 60대 가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만큼 그거에 매달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타임라인을 딱 정해놓고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요만큼 동안만 준비할 거야. 물론 그것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걸 다 선언을 하게 되면, 더 열심히 일해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최선을 다한 분은 미련이 없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아, 내가 그때 이것만 더 했으면 좋았을 걸. 아, 내가 이것만 했으면 붙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은 미련을 못 버려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이 그거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아쉽죠. 물론 아쉽지만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저는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하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타임이라는 게 네. 결과적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보겠다. 그쵸. 이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하다못해 TV를 보더라도 네. 넷플릭스를 봐도 네. 한 시간만 보고 딱 끊을 거야. 네. 유튜브를 봐도 한 시간만 보고 딱 끊을 거야. 이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떤 네. 일을 할 때 네. 우리가 이제 그 포기하면 진짜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될 때까지 하면은 네. 결국에는 좀 안 끝난 거죠. 하면은 될 수도 있죠. 언젠가 될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20대 청춘을 그걸 다 해서 보내고 네. 30대 청춘을 다 보내고 네. 40대 청춘을 다 되고 네.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까요? 아... 저라면 후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도 제가 통역대학원을 아, 3년을 네, 3년을 떨어졌다가 들어갔을 때 저는 네. 그때 그랬거든요. 이게 마지막이야. 네. 떨어지면 두 번 다시 안 할 거야 네. 생각을 했었고 네. 다행이요. 붙었어요. 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근데 평생 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평생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평생 할 것 같은 게 평생 가지 않는 게 많아요. 네. 사랑이 평생 가나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 영원한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그 젊은 시절 10년, 20년을 보낸다는 게 나중에는 후회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점하고 좀 관련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맞아요. 그만 되면 이제 그걸 평생 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요. 이제 막상 네. 해보고 나면은 뭐 네. 사실은 또 금방 네. 딴 거 찾고 되고.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지만 네. 길이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길이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능성도 네.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작가님이 책에서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당연한 것을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아, 네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너무나 당연한 호의를 누구한테 받았는데 네.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면 네. 그리고 누가 되게 고마운 일을 해줬, 그러니까 당연한 걸 해줬는데 내가 고맙게 생각하면 네. 상대방은 네. 더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의 호의를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네. 하나도 고맙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부모님께 당연히 잘해야죠. 네, 그런데 네. 음식을 사주고 갔어요. 네. 그런데 부모님이 음식은 자고로 집에서 해와야지. 네, 네. 이런 소리 하시면 과연 사오지도 않죠. 네, 그렇죠. 네. 가지도 않죠. 네, 네. 그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사실은 보고서 쓰는 거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거를 아니 널 그거 하라고 뽑은 거야. 월급 받는데 그것도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잘하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그쵸. 쏙 들어가잖아요. 네, 그쵸, 그쵸.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원이 떠나는 건 회사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아... 네. 그래서 그만큼 설사 네. 당연한 일을 하더라도 네. 잘한 부분이 요만큼이라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콕 집어서 네. 잘했다, 고맙다 해주면 그 사람은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아 이게 그 따뜻한 리더십하고 연결돼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굉장히 캐치를 잘하시네요. 작가님은 그러면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직장 생활하는 그 일막의 인생을 네. 성공적으로 살아가신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성공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커리어에서 점점 찍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앞으로는 사실 너무 많아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네. 앞으로 30년, 50년을 더 살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은 뭐 작가님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네. 요즘은 코칭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칭 공부가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 공부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마음 공부고 그 다른 사람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맞아요. 과정이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네. 굉장히 파워풀한 질문을 함으로써 네. 자기 성찰을 하게 해서 그 스스로 잠재력을 찾아내는 네. 성장을 하게 하고 솔루션을 찾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시점을 바꿔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제 책에 프롤로그에서 제가 쓴 적이 있는데 네. 그 아이들의 잠재력에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중2 네. 그 학생들의 그 영어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교생 실습하러. 네.
첫날 제가 딱 들어가서 How are you? 그랬더니 네.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I'm fine, thank you. 네. 그래가지고 and you? 그러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애들이 잘하네? 그랬어요. 네. 다음에 네. 시간에 가가지고 네. Good morning? 네. 그랬더니 애들이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실력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질문을 다르게 하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거든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그렇게 보스한테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제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저분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저의 다른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제한된 시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을 코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시점을 바꿔서 잠재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고 더 인정받고 본인의 능력보다 인정받고 잘하실 수 있도록 그런 코칭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거는 공부를 어디서 하세요? 코칭도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대학원은 아니에요. 아, 대학원도 있어요. 있는데, 있어요. 대학원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제가 대학원은 안 가고 그럼 이제 약간 그 사교육을 받으시는 거군요. 그렇죠, 사교육. 제가 고등학교 때 못 배웠던, 못 받았던 사교육. 그렇군요. 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혹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20대에는 29이 되면 되게 나이 많은 줄 알아요. 그렇죠. 30대에는 39이 되면 이제는 거의 뭐 다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맞죠. 40대, 50대는 더 하겠죠. 근데 문제는 아직도 살 날이 너무 많은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이 있는데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크게 했던 이유가 60이 되면 죽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말하자면은 50대에 퇴직하고 그랬던 거지만 지금은 60에 퇴직을 해도 3, 40년 더 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작은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토닥토닥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길을 가려고 하다가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쵸, 살다 그쵸. 보면 그때도 자기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회도 있고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아마 이 그 사이트를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자신을 계속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를 계획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작은 성취를 하더라도 본인을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은 성취가 모여서 큰 성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실수하더라도 그리고 성취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작은 실수로 무너지게 되면 다른 기회를 못 찾아요. 그래서 나밖에 나를 챙길 사람이 없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소중하다는 그 감정이 자존감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느낀 건 똑똑하신 분일수록 자존감이 더 낮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대치가 높거든요. 그쵸, 자신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엄치나 엄친딸이라고 네. 하는 분들이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기대에 부응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전교 3등이에요. 네. 뭐 음악, 미술, 체육도 다 잘해. 네. 뭐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다 걔를 부러워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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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걔는 자존감이 엄청 낮았어요. 왜냐? 언니, 오빠가 전부 1등을 놓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하고 아니면 엄마가 기대하는 아니면 누군가가 기대하는 그 허상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 스스로를 절대평가하면 돼요. 근데 절대평가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는 그 후배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영어 공부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실력이 3인데 네. 10점 만점에 10을 바라보고 공부하면 네. 좌절해서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네. 내 실력이 3이면 4레벨을 공부하라고. 그래야 좌절하지 네. 않고 네.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은 남들은 이렇다던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해서 내 수준에서 요만큼만 더 하려는 노력을 해나가시면 언젠가 10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 절대평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절대평가가 누가 봐도 상황 안 좋은 거. 예를 들어서, 뭐, 30대 후반에, 뭐, 시장도 안 다니고, 백수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못 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있죠. 있을 수 있죠.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어떻게 시작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상대평가를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좌절스럽죠. 그런 그쵸. 상황이면. 네. 그런데, 절대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첫째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눈이 안 보이면 소원이 눈만 보일 수 있다면이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귀가 안 들리면 귀만 보일 수 있다면 아니, 귀만 들릴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들리고 다 보이시는 분 되게 많아요. 맞죠. 그런데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봤다고 가정을 하면 한 시간만 책을 읽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측면에 봤을 때 나를 요만큼씩 성장시키려면 책을 조금 읽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리 소위 말해서 루저라고 해도 잘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야죠. 그 잘하는 부분이라는 뭐 상대적인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가 잘하는 그렇죠.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잘하지는 못해도 내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잖아요. 누구보다 잘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풍선 불기, 뭐 모하기 이런 걸로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뭘 잘하건 뭘 좋아하건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찾아서 조금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나를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으시거든요.